불도야. 나무도. 어이 뭐야, 나무 옆에 밀대가. 어, 나 이것도 나무인 줄 알았어. 감독님, 조금 허리를 피고 찍으셔도 되잖아요. 허리 안 아프세요? 너무 이렇게 찍으시면. 아니 봐봐요, 이 카메라 한 번만 봐보세요. 한번 찍어줘 보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찍자, 한 손으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데 지금 감독님 혼자 지금 이렇게. 아, 너무 좋아요 우리 감독님. 아, 너무 친근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함께 또 미처치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오늘 웬 비닐하우스 앞으로 사람을 불렀어요? 어머, 뭐야 여기 너무 처음 와보는 곳인데. 아, 왜 이렇게 봄인데 봄 같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 뭐더라, 봄인데 봄이 아니다. 그 오자성어. 출래불사춘. 아, 있어 보여. 출래불사춘. 봄이 왔으나 봄이 아니다. 참 우리 마음에 빨리 봄이 와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제가 여러분께 마음만큼은 좀 따뜻하게 봄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둥자 가보시죠. 출래불사춘. 아, 나 이 멘트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있어 보여. 아! 오, 여기가 관리 사무실인가 봐요. 오, 뭐야, 고통분점인가요? 뭐야 이거? 박물관인가요?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여기 뭐 고통품 모으시는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으스스하네요. 관리 사무실. 제가 이 히든잡을 하면서 많은 관리 사무실을 가봤지만 이렇게 독특한 느낌의 관리 사무실은 처음 와봅니다. 좋네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 저 박물관 온 줄 알았어요. 아, 박물관이가 아니고 이건 화훼단지인데. 잘못 오셨나 봐, 그럼? 아니, 제가 화훼단지를 찾아왔는데 네. 여기 보고 박물관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 박물관을 찾아온 게 아니고 화훼단지를 네. 찾아오고서 무슨 박물관을 찾아왔다 그래요? 아니, 너무 박물관 같아서. 아니, 이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본인 거예요? 본인 집에 갖다 놓지 왜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아, 이게 먼지 타니까. 네. 집에 갖다 먼지 타니까 여기 깨끗하게 하려고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진열장으로. 혹시 집에 갖다 놓으면 누가 버릴까 봐 여기 두신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그죠? 약간 보물 창고네요. 네. 사장님의. 네. 네. 여기 저 만리장성이라고 저 앞에 있는 게. 예. 그게 저 중국에서 나온 건데. 어. 조각한 거 조각. 얼마짜리예요? 저거? 네. 한 4억 원 가야 돼. 4억 원? 네. 4억 원요? 옥이라고 저게 옥. 진짜요? 옥돈. 너무 무방비로 놔주신 거 아니에요? 아, 갖고 가라 그래도 못 갖고 가자고. 무거워서 못 가져가나요? 그래.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한번 힘 좀 써볼까요? 어머, 세상에. 아, 독특하네 진짜. 아니, 제가 종합 화훼유통센터라고 써진 네. 걸 보고 딱 왔는데. 네, 맞아요. 잘 오셨어. 제대로 온 거 맞죠? 네, 맞아요. 여기 그 본인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나는 네. 여기 서설 화훼영농조합법인의 이사. 이사님, 네. 오, 또 독특한 취미를 가지신 이사님이신데, 이 서서화의 유통단 센터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여기 지금, 유통망이 좋아하고서 부산도서도 오고, 강원도서도 오고, 전라도, 뭐, 경기도, 이런 다 온다고. 사통팔방의 교통이야, 이거. 그럼 저는 오늘 열심히 일을 하고 쇼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 식물이 고마워요. 좀 필요했거든요. 고마워요. 이왕 온 거. 아주 트럭으로 사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이사님, 네. 우리 피디님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가 전공이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교의 식물생명공학부에 원예학과를 나왔어요. 아이고. 제가 바로 여기에 최적화된 사람이, 물론 다 까먹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사님 또 이렇게 지휘 아래 열심히 일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 같은 다운이야. 뭐라 그럴까? 박물관 관장님 같은 우리 이사님과 함께 출발 가보시죠. 그럽시다. 네네. 아유.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에 있는 서서울 화훼 유통단지입니다. 총 면적 4만 9천여 제곱미터로 무려 80여 개 매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생화와 조화, 공기정화 식물은 물론 장식에 필요한 소품과 비료, 자재 등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각 매장별로 한 가지씩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서서울 화해 유통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서 주로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매상들이 오전에 장을 보는 곳으로 오후에 가면 여유 있게 둘러볼 수 있겠죠? 식물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식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건 당연하겠죠. 식물의 신비로움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출발! 이야, 여기 왔더니 뭐 봄꽃들이 만개합니다. 일단 뭐 제일 큰 꽃은 여기 있고요. 이제 이런 거에 대답 안 하기로 하셨죠? 어머, 여기 수국이 있네, 수국. 이게 바로 수국입니다. 이렇게 원예 전공. 제가 또 플로리스트를 준비하는 과였어요. 그 과가. 네. 햇빛도 쬐주고 물도 쬐주고 속삭여줘야 돼. 여자하고 똑같아. 여자하고 꽃은 똑같아. 아우 예쁘다. 예쁘게 자라라. 너는 귀하다. 그럴까요? 너무 전문 지식을 뽐내느라. 자, 이 안쪽에 그러면은 어떤 일을 도와도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직원이세요? 네, 아, 엄마가 사장님인데 네. 지금 방학이라서 네. 방학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네. 지금 엄마 일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러면은 여기 사장님 아들이네요? 네. 재벌이세? 히든잡에 재벌이세가 많이 나와요, 그죠? 이야, 이 노원의 재벌이세. 올해 스무 살이에요. 올해 스무 살이에요? 네. 정말 아이돌 같다. 누나가 조금만 어렸어도 아쉽다. 하지만 그 제 동생이 21살이거든요. 아. 제 동생도 요즘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제부, 오늘 제 부탁해, 제부. 아유, 우리 동생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언니하고 저하고 비슷하니까 스타일이 동생이랑 친하게 지냅시다. 아, 참. 일단은 여기 들어오니까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네. 지천에 꽃이고 화분이고 너무너무 다양한 이곳. 일단은 사장님 아들로서 네. 어떤 가게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냥 좀 작은 꽃집이랑 다르게 막 이제 그런 꽃집들 꽃을 이제 막 약간 도매 형식으로 예. 이제 그냥 이제 후임이 들어왔다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좀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부터 할까? 이거 옮길까요? 일단 엄마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는 게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럼 처음부터 엄마랑 인터뷰할 걸 그랬나? 괜찮아, 제부니까. 휴, 갑시다, 제부. 응, 어머님. 어떻게 계세요? 사돈어른? 어디 계세요? 여기 어머님이라고? 진짜 어머님 아니고 누나 같지 않아요? 오, 피디님 친구 같은데? 어머님이 세상에 너무 미인이시고 너무 젊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생긴 아들 나오셨나 봐요. 꽃집 아가씨는 미인이에요. 예뻐. 어머, 세상에. 정말 이쁜 게 많은데 제가 일단 아무튼 일을 도와드릴 건데 일 도와드리는데 뭐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거든요. 어머님이 저에게 일을 좀 주시죠. 아, 예. 그럴까요? 네네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허브예요. 허브! 로즈마리! 예, 로즈마리. 그 삼겹살 구울 때 옆에서 이렇게 싹 하면은 그 삼겹살에서 로즈마리 향이 확 나요. 그리고 요거를 또 자랄 때마다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차로 마셔도 되게 좋거든요. 전공했다니까요. 로즈마리. 그리고 이 로즈마리 허브는 여러분 요렇게 만져야 향이 납니다. 요렇게 그쪽. 네, 그냥 이렇게 하면 향이 안 나요. 이렇게 머리 꼈어. 아, 머리 꼈어. 깜짝이야. 뭐 들만합니다. 네. 자, 가볼까요? 갑시다. 자, 우리 아드님이 앞장서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고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진열을 해놓는 거죠? 네. 저기 있으면은 네. 보시는 손님들도 계시니까 더 잘 보이게. 아, 그러면은 요거 여기다가 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바로바로 네. 바로 골라가는. 네네. 요거 로즈마리 하나에 지금 얼마에 팔고 있어요? 지금. 하나분 잘 안 파나요? 네, 보통 저희는 이제 하나분하는 이렇게 판으로 해서. 판으로? 네, 판이나 막 상자. 이렇게 좀. 일을 도와드려 보니까 네. 이곳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있는데 네. 일단 한 분은 꽃을 되게 잘 아셔서 손님들이 물어보시면 꽃 종류랑 이제 뭐 키우는 방법 같은 걸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고 저희는 이제 또 물건이 많이 오고 많이 나가니까 힘을
힘을. 네, 힘을 이제 잘 쓸 수 있는 분 이렇게 크게 두 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파는지 보통. 자, 물건 사러 왔다. 상황극. 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각. 네. 아, 우리 이거 좀 우리 집에 실내 식물 좀 필요한데. 아, 실내 식물. 실내 식물 필요한데 내가 신혼 부부라 가지고. 네. 그 신혼의 사랑이 좀 더 싹틀 수 있는 그런 식물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떤 식물이시든지. 네. 가져가서 이쁘게 시시게만 키우신다면. 네. 신혼 부부 집이면 어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든지 다 가능하다. 네. 오, 이 총각 말 잘하네. 왜 이렇게 장사하면 된다 이거죠?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손님이 오든지 제가 잘 맞이하겠고, 일단은 요거 옮겼으니까 또 다른 거 옮기러 가볼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오, 예쁘게 맞네. 화훼와 관련된 지갑은 아주 다양합니다.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등을 만들고 꽃과 관련된 장식품 등을 만드는 플로리스트도 있고요. 꽃이나 야생화 등을 심고 키워서 판매하는 전문 농업 경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예치료사라는 직업 들어보셨나요?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예활동을 통해서 치유를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모든 직종이 변화하듯 이처럼 화훼산업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빠른 속도로 전문화되고 있는데요. 화훼를 이용한 인테리어나 장식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과 프로정신을 보유한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소 식물을 좋아하고 자연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 구직자들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어떤 종류의 화훼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슨 화분 공장인가 봐요. 네네. 뭐가 이렇게 막. 사장님이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예. 여기 화분 종류 진짜 많은데 총 몇 종류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예전에 살려고 했었는데요. 포기했어요, 중간에. 아, 진짜 사장님이신데요? 예. 너무 많아서요. 예. 100개 넘어요. 100개면은 정사하기 쉽죠? 에? 예. 더 많다고요? 예. 여기 있는 거만 해도 지금 수백 가지 될 것 같은데요? 사장님 어떻게 찾아서 파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암기력은 되게 안 좋은데 외워지더라고요. 네. 그게 또 어디 있는지. 예. 세상에. 그러면 화분을 여기서 꽃과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온 김에 다 네. 쇼핑을 해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네. 제일 잘 나가는 화분 있어요? 혹시 이 안에?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가는 화분들은요. 이런 나무받침대와 같이 화분을 가는 이렇게 어디에나 올릴 수 있는 모던한 화분이 가장 네. 많이 나가죠. 너무 예쁘다. 이거 요즘 막 혼자 네. 사는 자취생들이나 아니면 뭐 신혼부부나 꼭 아니더라도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요. 얼마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세트로 8,000원. 왜? 그거밖에 안 한다고요? 네. 이상한데 인터넷에서 더 비싼 거 봤는데? 그게 네. 제가 수입을 직접 해가지고요. 많이 네. 가격을 낮췄어. 화훼 단지 안에 있는 이 화분 가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곳에서 제가 뭔가 할 일이 없을까요? 일을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 무거운 것들이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조그만 것도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죠. 약간 깨지는 게 있으니까 좀 조심성이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화분들이 주인을 알아봐가지고 네. 주인한테는 또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를 알아볼까요? 얘네가? 글쎄요. 깨면 안 될 것 네. 같은데. 그럼 일단은 저 옮길 게 있으면은 저한테 일거리를 좀 주시죠. 네. 네. 가보시죠. 해초바구니 괜찮은 것 같아. 예? 사다리 타고 가나요? 제가 올라가서 그냥 네. 내려드릴게요. 네. 무겁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걸어다니는 게 불안불안해요. 깨질까 봐. 사방에. 화분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어디 가셨어? 저 위까지 올라가셨어요? 저 여기서 받을까요? 예. 우와.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여기. 미로 같아요, 미로. 우와, 선생님 조심하세요. 이거 어디 놔둬요? 그냥 일단 내려주시면 돼요. 일단 내려놔요. 어차.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네. 사장님. 네. 여기서 일을 하려면 좀 키도 크고 사장님처럼 그래야겠어요. 이렇게 물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려면. 키도 크고
힘도 세야 돼요. 힘도 세야 되고. 네. 그 힘과 키가 있어야 되네요. 진짜.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아하. 피디님 뒤에 조심하세요. 뒷걸음질. 옆에 한번 조심하세요. 조심. 다 깨지겠네. 아, 피디님 또 밀착 취재하고 계시네. 이거 조심하세요. 밝겠어요. 뒤에 화분. 아니, 난 피디님이 불안한데? 괜찮으신가? 옆에 깨지는 거.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오, 조심하시라니까요. 물러내야 되잖아요, 깨면. 진짜. 아, 같이 못하겠네, 불안해서. 근데 사장님. 예. 사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화분 가게를 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부모님부터 했어요. 배를 이어오는 일이었어요? 네, 부천에도 있고요. 여기 이제 동명이고 또 제가 또 우리 동서, 그러니까 처제 남편도 다시 데리고 와서 하고 있고요. 그 온 가족이 화분 가업을 네, 지금 그렇죠. 이행하고 계신 거네. 네. 이걸 가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괜찮다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하시던 걸 물려받았다는 것은 어떤 글쎄요 사명감도 있겠지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이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사명감으로 하시는 걸인가요? 일단은 제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요. 아, 네. 어릴 때부터 봐왔고 네. 일을 도와왔고 네. 했으니까 네. 그 뭔가 화분에 대한 철학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아하. 일단은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식물한테는 화분이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화분이 이쁘면은 식물도 같이 살아요. 그렇군요. 요런 거는 요거 네. 요즘 진짜 유행하는 건데 네. 어떤 식물을 심어야 예뻐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걸 심어야 되나요? 그렇죠. 트리안 같이 잎이 늘어지는 식물들은 원래 올려놓으면은 되게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옆집에 그 네. 꽃집 총각보다 우리 사장님이 오히려 그 식물에 대해서 더 전문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하신 그 세월이 있으니까 지금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제가 20살 때부터 했으니까요. 저 청년도 20살이었는데. 네. 어머. 그래서 지금 9년 됐네요. 에? 동생이었니? 네. 너 동생이었니? 한 20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0년 됐 이제 네. 뻔했잖아요. 네. 아유, 정말. 그냥 키우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식물하고 애들 키우는 건 똑같대요. 진짜요? 신경 쓴다고 잘 크는 것도 아니고 안 쓴다고 안 크는 것도 아니래요. 크면 큰대요. 예. 네. 약간 남편이랑 비슷하네요. 네. 놀라면 놀아라. 놀러면 논다. 뭐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네요. 아, 저 그런 말도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요? 네.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마음속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사장님이 또 네. 식물이랑 화분 이런 것도 전문가시니까 저를 보면 생각나는 네. 혹시 식물이 있을까요? 왜 한숨을 쉬세요? 부담스러우신가? 저는 솔직히 식물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앙증맞은 다육이 정도? 선인장이요? 와, 여기 뭐 비밀의 화원이에요. 어머 세상에. 와. 오. 비싼 거. 와. 사장님이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어머, 저 여기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좀 뭔가 남달라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여기는 저 일본 하차하고 조금 틀리게 좀 수준이 있는 분재원. 네, 분재원이죠. 분재원이 정식 명칭인가요? 분재원인데 이거 상호가 따로 있고 일단 분재. 그러니까 분재가 식물을 나눈다? 그 나무를 축소해서 집에서 볼 수가 있다. 나무를 축소해서 볼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예. 아, 그래서 이런 조그만 이 소나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죠? 또 소나무죠. 소나무죠. 예. 소나무를 이제 축소해서 예. 집에 뭐 화단에 심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뭐 집안에 그냥 두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아, 실내 식물로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내 식물은 근데 오래 놔두면 안 되고. 좀 한 주기적으로 놨다가 햇빛도 보여주고 통풍도 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막 170, 600 적혀 있는데 네. 600만 원인 건 아니죠? 아, 그렇죠. 600만 원. 60만 원. 예, 그렇죠. 60만 원. 60만 원도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 정도면 뭐 엄청 오래됐잖아요. 이게 나이 많이 먹은 거예요? 저 정도면은 뭐 목대가 한 뭐 47년 뭐 이렇게. 아, 소사나무라고. 소사나무 되게 고급스럽다. 전 백소사나무라고. 네. 저 한 수령이 저 정도면 한 74년 정도. 진짜요? 형님이네요. 그렇죠. 한창 형님이죠. 어머 세상에. 와, 여기 아무튼 좀 고급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정리종돈을 할 때도 제가 좀 더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세상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옥매화라는 나무거든요. 네. 옥매화나무인데 지금 봤을 때 지금 묵은 가지들이 많이 지금 고사가 된 게 보이잖아요. 아, 이 하얀 거요? 예, 예, 예. 그거를 가위로 가지고 이렇게 가지 쳐주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 쉽네요.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예. 이것도 죽은 거 여기 잘라요? 예, 그렇죠. 이거를 잘라줘야지 새 가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건 고사된 가지들은 잘라줘야 이게 깔끔하고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네,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 화분 이렇게 많은데 일일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못하지요. 아, 아. 그냥 저 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사가서 집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나요? 그렇죠. 여기 뭐 한 몇백 그루가 있으니까 이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모돼가지고. 그니까요. 개인적으로 사가시는 분들이 집에서 가지런히 이쁘게 이렇게 잘 자르시면은, 네? 이쁘게 되죠. 아. 그럼 나무를 잘 키우는 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요? 네. 일단 저거 물 잘 주기, 네. 그다음에 햇빛, 통풍, 그 세 가지만 하면 잘 지켜주시면 죽으래도 죽지 않습니다. 참, 이런 나무 하나, 식물 하나 집에 들이는 거 그냥 생명이니까 어쨌든. 아, 그렇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변화가 있잖아요. 그게 사계절 또 변화를 주니까. 이게 키울 게 많았네. 얘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니? 어머, 새롭게 태어나. 조금 다듬어 놓으니까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되게 여기가 지저분했었는데. 그렇죠. 잘 됐다. 화해 단지의 싱그러운 꽃과 식물만 봐도 마음속까지 상쾌해지는 기분 안 드시나요? 최근에는 꽃을 사치품이 아닌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고 있고.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공기정화 식물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화해가 시들지 않도록 적정 온습도를 유지해 보관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꽃을 포장해 판매하는 곳. 이 화해단지에도 정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직업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성 들여 식물을 가꾸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하는 화해농장과 유통단지 상인들. 히든 잡과 저 엔잡러가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요 광명에 위치한 서서울 화해 유통단지의 히든 잡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는요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시다 보니까 여기도 힘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좀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와서 봤더니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습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식물을 많이 구입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앞으로 희망은 있구나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식물들과 함께하는 일이라서 더 뭔가 좀 사람이 밝아지고 힐링이 되는 기분도 느꼈는데요. 앞으로 정말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할 일은 많고 갈 것도 많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히든잡.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사람이나 나무나 꽃이 자주 펴야 돼요. 또 열매도 열리고 합니다. 네, 그렇죠. 제일 좋으셨어요. 네, 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사람이나 나무나 우리 꽃이 잘 펴요. 네, 그렇죠. 저하고 제일 어울리는 나무 하나 추천만 해주세요. 홍단풍요? 네. 왜요? 제가 이렇게 빨간가요? 빨간 아니, 빨간 게 아니고. 뜨끔해요. 이거 하나 사갈까? 이거 얼마예요? 저거 뭐 한 2만 원 정도. 2만 원이요? 네. 현금가인가요? 그렇죠. 내고 없나요? 없는데. 없어요? 원래 2만 5천 원짜리인데 2만 원 드리는 거예요. 원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18,000원. 18,000원, 네.
이런 손님 싫다는 거죠? 이런 손님 싫다는 거 지금 뺨을 흘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이런 손님 싫다는 거니까 그냥 2만 원에 가져갈게요. 알겠습니다. 이거